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잠깐만 마이크 켜져 있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뭐 운명의 시험이었죠. 근데 뭐 너무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육모가 수능은 아니야, 그지? 괜히 뭐 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직 수능 롤러코스터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몇몇 각각 학생들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비슷하게 진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갑자기 훅 하는 친구들 물론 다 섞여 있어. 근데 각각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진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얘들아 너희도 육모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를 했었죠. 톡을 했었죠. 미안하지만 쉴 틈은 없다. 끝나자마자 바로 분석 작업을 들어가야 한다. 다들 끝나고 풀어보셨죠? 다시 풀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하는 게 너무너무도 중요한 일이라서 선생님도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육모를 지문별로 하나씩 끊어가면서 다 정리를 할 거야.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도 아 내가 이거를 놓쳤던 거구나라고 하는 걸 계속 마음속 깊이 새겨줘야 돼. 오케이? 그냥 실수해서 틀렸어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내가 평소에 뭘 더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쌓아주시면 그게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고3의 육모평까지 온 시점이야. 이제 지금 6월 10일 됐으니까 7, 8, 9, 10. 10일은 심한 5개월 정도 남은 시점. 한 150일, 지금 혹시 카운트 쓰는 사람 있어? 오늘 100 며칠이냐? 대략적으로. 150. 대충 그 정도 됐을 거야. 그지?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고3이니까 국어만 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 그치? 수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고요. 탐구 끌어올려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국어 자체가 그냥 제일 큰 문제인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 그래서 그런 시간들 배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국어만 때려, 남은 시간 동안 국어만 하라면 오르지 않겠니?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현명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 현명함을 위해서 지금 시간 투자를 해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석 좀 깔끔하게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일 먼저는 예상컷 살펴보면 화자기 1컷이 86이 나왔고 원매 1컷이 84가 나왔네. 그러면 쉬운 시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 맞아. 그렇지? 대략적으로 작년도 수능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규모가 조금 컷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가원 시험지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학평 시험지랑 성적표랑 매우 다르죠. 그냥 덜렁덜렁 숫자만 몇 개 나와 있잖아. 그럼 디테일한 정보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거야. 올해 수능을 보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평균 추산을 해서 이 정도 시험 문제를 냈더니 이렇게 반응하네. 그러면 밑에 쪽은 어떨까라고 반응을 해서 그 중간치를 딱 찾아가지고 세팅을 하려고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다음 시험은 조금 이거보다는 컷이 올라갈 예상이 되는 것이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동시에 우리한테 중요한 연습 기회들 중에 하나야.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갈 때랑 쉽게 갈 때 나의 반응도는 어떤가도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내가 컷에 근방에 걸쳐 있다면 이것 때문에 좀 의욕이 다져졌으면 좋겠고 특히 예를 들어 내가 지금 75점이야 아까워야지 그지? 내가 지금 80점이고 82점이야 겁내 아까워야지. 그럼 그 한 문제 때문에 달려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욕을 좀 다 고취시켰으면 좋겠고요. 자 연계도를 볼 텐데 연계도를 보는 부분이랑 오답 베스트를 보는 부분은 우리 요 보조자료 선생님이 지금 연계랑 같이 다 들고 왔거든요. 요거랑 같이 보면서 요렇게 요렇게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리뷰를 해볼 테니까 시험지 옆에 펼쳐놓으시고요. 시험지를 넘겨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연계는 빡세게 됐던 거 맞아?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체감은 어땠어? 연계도의 체감? 제법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걸? 자 일단은 독서 같은 경우에는 총 4지문이 나와 있었는데 독서 이론을 제외한 3지문이 연계라고 등장했었죠. 이 정도면 연계 빡세게 된 게 맞죠. 두 번째 문학 같은 경우에는 6작품 중에 4개. 왜 6개냐면 보통 우리 갈래복합은 3작품이 연결돼 있었는데 올해 육모평에서는 2작품 연계로 돼 있었어. 그치? 근데 그 중에서 4작품이 연계돼 있었고 고전 운문이나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할 말 없잖아. 그냥 아는 작품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랬는가 확인하실 것.
그리고 선택 같은 경우에는 화작이나 원맥 공통적으로 하나씩 연계가 됐었는데 딱히 막 큰 체감을 느끼기는 어려운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양상들이 어떻게 됐고 실제로 각 영역별로 어떻게 문제가 배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 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오다페스트를 보면 전년도 수능이랑 다르죠. 전년도 수능에서는 이제 문학이 좀 많이 비중이 늘어나 있었고 독서가 확 줄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독서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상됐던 수순이기도 합니다. 문학의 난이도를 높인다는 게 그렇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아예 이렇게 연계도를 선언하는 상태에서라면 낯선 작품으로 조질 수도 없고요. 그죠? 있는 작품 안에서 연계를 같이 챙기면서도 난도를 만든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편의 경향성은 있어. 그러니까 독서 지문도 일단은 계속 빡시게 공부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평균 평상시 수업에서는 이거는 맞아야 되는 영역이잖아. 맞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공부한다고 여러분들도 독서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독서는 계속 한쪽 라인에서 흘러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 특히 이번 지문 세트에서는 1등급을 가르는 관건은 이쪽 챕터였어요. 이게 한 세트거든요. 마지막에 있었던 복합 세트. 많이 어려웠지? 참고로 놀랍게도 오답률 1위는 얘야. 이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지문 자체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헤쳐나갔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맞느냐 틀리느냐의 싸움은 이제 1등급을 가르는 싸움이 될 것이지만 그 밖에 다른 등급 싸움에서는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제낄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것. 특히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버벅버벅 거렸으면 뒤가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피하고 싶어진다고 피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번 세트는 어려울 예정이니까 나는 이거는 3번 3점짜리는 제외하고 가야겠어. 이럴 수는 없어. 그걸 보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게 핵심이고 그 눈을 기르려면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야. 내가 취약한 유형, 내가 지문을 봤을 때 딱 각이 나오는 유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었고 나머지 문학이나 화작, 원맥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험지를 펼쳐서 총평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독서 이론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었고요. 자, 딱히 괴롭고 힘든 문제는 없었지. 다만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 1, 2, 3번 세트의 관건은, 얘들아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1, 2, 3번부터 주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었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 과목의 첫 번째 문제 세트란 말이야. 첫 번째부터 막 골탕 먹이는 문제는 없다고. 대신에 여기는 보통 1번 긴장해서 2번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질문들은 일종의 기술적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뭐랄까 빨리 풀기 위한 방법론들을 정확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틀리지 않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지 틀리고 빨리 푸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치? 그럼 속도에 대한 얘기를 이따 좀 해볼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4번부터 7번 세트를 넘어가면 과두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보조자료 옆에 펼쳐보시면 실제로 그 과두제 지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실어놨습니다. 수능 특강, 근데 이번에 참 특이했던 게 독서 파트의 연계가 싸그리 다 실전 파트였어. 그치? 보통의 예상과 좀 다르긴 했습니다. 실전이 연계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전부 다일 줄은 몰랐지. 아무튼 간에 아유 깜짝이야. 과두제라고 하는 사회 지문, 즉 정치에서의 이야기를 경제 쪽으로 끌고 와서 변형시켜서 가져오는 문제 세트였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 구성을 보면 아주 포멀하고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되게 좋은 형태로 또 구성이 잘 돼 있어. 결과론적으로 보면 말이야, 네 번째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 문제였고요. 다섯 번째가 2, 3, 4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문제, 여섯 번째 문제가 5, 6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지문을 총체적으로 활용한 다음 그 총체적 활용 상태를 특정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가 7번 문제로까지 등장했던 세트였지. 자, 연계의 힘을 크게 느끼긴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그동안 독서 기출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면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상하고요. 다만 7번 문제가 오답률, 언매화작 공통 6위가 찍혔네요. 정답률이 한 35% 정도 나왔는데 혹시 이거 틀리신 분이 있다면 3번 찍었는지 모르겠고요. 3번이 오답 베스트더라고요. 네, 야, 이거는 맥락의 핵심을 잘못 잡은 거야. 이따가 또 이건 지문 오늘 공부할 거니까 설명하도록 하고 디테일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세트를 넘어가면 8번부터 11번 문제 세트에 과학기술 지문이 나와 있죠. 공유결합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연계 내용을 보시면 이건 실전학습 2회 파트의 과학기술에서 연계가 됐었죠. 307페이지에 있었고요. 원자간 결합과 관련해서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에 대한 얘기가 부분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지문의 정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요. 과학기술 지문답게요.
일치불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자, 9번 문제가 관건이었어. 이번 문제 세트에서는. 9번 문제가 놀랍게도 오답률 1위야. 근데 이걸 1위를 찍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이건 잠깐만 먼저 말할게. 이 문제 답이 1번이잖아. 1번인 이유 다 파악 끝나 있어? 뭐가 잘못돼 있니? 어떤 글자가 잘못돼 있어? 양쪽. 선생님이 수업할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독서 지문에서 오답을 만드는 대표 유형. 서로 잘못된 걸 끌고 와서 연결해 놓기. 두 번째, 맞는 말 사이에 틀린 구절 하나 집어넣기. 얘기했었지? 지금 이거는 사슬이 한쪽이 끊어져서 그 한쪽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 결합이 연쇄된다는 얘기가 핵심이었잖아. 근데 지문에서 양쪽이라고 살짝 숨겨놓은 거야. 숨겨놨다기보다는 은근슬쩍 집중하지 않는 부분에 써놓은 거죠. 오케이? 자, 내가 이걸 제대로 찾을 수 있었는가? 1번이 안 보이는 순간 이제 말리는 거야. 2번일까, 3번일까, 4번일까, 5번일까 다 뒤져 돌아다니다가 아씨 왜 다 맞지? 이러면서 뭐가 잘못된 거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 찾는 거는 항상 관건이다. 그러면 내가 지문에 답이 안 보인다면 선생님은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안 보인다 그러면 A 하여 B 한다의 구조가 나왔을 때 어디에 집중해라? 여기 수식어. 수식절을 잘 봐. 뜯어서 봐.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주어랑 서술어부, 목적어 이런 필수성분 뜯어내고요. 오케이? 그 녀석들을 수식하고 있는 예를 잘 보라고. X한 A가 Y한 B가 된다라는 구조가 나왔을 때 아마 틀린 애는 A가 B가 되는 건 맞을 거야. 근데 여기가 틀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것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주실 것. 자세한 건 나중에 수업 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12번부터 17번에는 이번 문제 세트 전체의 관건이었죠. 복합 지문이었고요. 논리, 철학 지문, 인문 지문이었습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관건에서 12, 13, 15, 16이 전부 다 오답 베스트 10에 다 들어가 버렸고 구체적으로 살펴드리자면 12번 문제부터 오답률 9위, 13번 문제는 엄매는 7위, 화작은 8위. 15번 문제는 엄매 4위, 엄매 화작 공통 4위. 16번 문제는 전체 2위야. 정답률이 22%. 난리 났네요. 그죠?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자, 요런 지문들을 어떻게 끌고 갈까에 대한 고민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다만 첫 번째 가지문의 A어와 관련된 주장은 여기에 실전학습 1회 파트에 또 연계로 A어가 실려 있었죠. 페이지 283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어의 주장에 대한 얘기를 일단 알고 시작했으면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지. 한번 물어봅시다. 나 이거 지문에 만났을 때 A어라는 말을 만났을 때 독서 파트 그 내용의 기억이 났다. 손. 안 되잖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안 해준다고 너희들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어. 알겠죠? 독서 지문 나는 공부는 했는가 확인해 주실 것. 두 번째. 논리학에 지금 이거 전권 긍정 규칙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잖아. 이것도 처음 보는 말이 아니거든, 실은. 기출 공부했으면 전권 긍정, 후권 긍정 뭐 이런 식의 기출 아마 18학년도였나? 아마 그 정도의 문제에서 확인을 했었을 거야. 완전히 처음 보는 개념으로만 뭉친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출 훈련은 중요하고 독서 연계 훈련은 중요한 것이 맞다. 그 보탬이 되는 상태에서 이 지문을 본 거랑 그냥 우와, 이거 뭐야? 하면서 보는 거랑은 분명히 속도나 이해도 차원에서 다름이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18번부터 21번까지 이대봉전이 나왔어요. 반가웠나요? 반가웠어야 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이 이대봉전을 설명해드리면서 그 부분도 설명해드렸죠. 우리 봉이랑 황 얘기하면서 이대봉 부자가 가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아빠는 무인도에 데려다 놓고 아들은 용궁에서 구출해가지고 이제 영웅훈련해가지고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장의왕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그 부분을 딱 시험 문제로 내버리셨잖아. 그런데 19번 문제가 좀 관건이었던 모양이야. 19번도 지금 여기 오답 베스트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거 똑같아. 또 디테일 싸움 못한 문제 부분. 이거 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문제야? 어떤 단어가 문제야? 죽음.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근데 죽었지 실은. 근데 둘을 헷갈리면 안 되지.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항상 문학 문제 풀 때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찾으라고 말해서 안 했었나? 대상, 객체, 상대, 그치? 화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게 정확하게 누군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도를 안 그리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느낌으로 푸니까 틀리는 거야. 그것들 그리는 게 중요한 문제였었고요. 그 밖에 나머지는 내용 자체를 이미 알고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넘어갔어야만 하는 문제가 맞다. 오케이? 그것 좀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건 오늘, 이것도 오늘 볼 질문이니까 챙겨드리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2번부터 26번에는 우부가랑 탄동설이 나왔습니다. 자, 우부가 연계했었죠? 꽁생원 얘기 기억 다 하시죠? 좋아요. 반갑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23번 문제 같은 거 약간 오버 좀 떨자면 10초 컷 해줘야지. 빠르게 해결됐으니까 궁금하네요. 그 밖에 나머지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 연계 공부가 되면 이 정도의 장점을 가지는 거라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또 우리 수능 이거 육모평 보기 직전에 막 부랴부랴 달렸던 작품들 기억나죠? 관서별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니? 낙지가라든지 이런 작품들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 작품들의 중요도는 이제 또 높아졌어요. 그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부가를 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넘어가고요. 27번부터 30번은 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 그러니까 이게 급해가지고 소설을 안 건드리고 끝냈었는데, 아버지의 땅 정도도 베스트에 또 속하는 작품이 맞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지문을 미리, 작품을 미리 공부를 해놓지 않았다면 제법 시간이 좀 솔직히 걸렸을 거야. 왜? 현재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그 사건 속에서 과거로 회상에 넘어가는 순간이 교묘하게 겹쳐져 있어요, 이 작품은. 그래서 현재를 왔다가 과거로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과거로 회상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거든. 그걸 정확하게 끊지 못하면 뭐지? 10번 문제가 나오는 거고, 참고로 그것이 29번 문제에 흔들림을 줬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요. 네. 자, 또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수능,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운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로 먹어야 된다에 가깝고, 꼭 그래서 공부 무조건 학습 잘 해놔야 된다. 산문 같은 경우에는 중심 줄거리를 알고 있고, 핵심 흐름이나 주요한 표현상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엄청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껴줬으면 좋겠다. 그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기철의 청산행부터의 문학작품. 이것도 근데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을 거고, 이거 오답률 5위가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아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방에 이해가 안 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 이게 뭔 소리지? 라는 느낌. 청산행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작품인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의 풀이 법칙에 따르자면 34번 문제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근거 잡고 그걸 기준으로 주요 구절 해석해 가면서 시어 의미 파악하면 답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까지가 연계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뭔가 이거 두꺼운데요. 이걸 왜 드렸냐면, 굳이 일일이 찾지 말고 이걸 눈으로 확인하라고. 그래서 복습 작업 할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육모평 분석하고 나서, 지금 아직 공통 얘기까지밖에 안 했지만, 이렇게 시험지, 분석지, 답지 다 정리가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잘 쌓아놓을 거야? 아니지. 얘들아, 수능 전날에는 뭘 봐야 돼? 수능 전날에 초요약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냐? 그런 건 없어, 그치? 선생님은 수능 전날에는 이런 걸 보라고 합니다. 여기다 분석해놓은 걸 다시 보세요. 내가 육모평 볼 당시에 이랬었지. 또 리마인드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메모해놓으시고, 이 연계 내용도 아 이렇게 연결했었어라는 걸 꼭 기록해놓으시고. 오케이? 그러라고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작이랑 원매도 살짝 살펴보면, 먼저 화작 같은 경우에는 42번 문제가 오답률 7위가 적혔고요. 45번 문제가 오답률 3위가 찍혔어요. 근데 특히 45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이랑 또 패턴이 비슷한 게 마지막 문제에 헷갈림 포인트를 빡 줬더라고요. 그래서 화작 푸시는 분들은 이 45번을 마지막 문제를, 화작의 마지막 문제를 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풀어가는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만 대략적으로 하고 넘어가고요. 엄매도 마찬가지. 엄매 같은 경우에는 36번이 오답률 3위, 그리고 37번 문제가 오답률 8위가 찍혔습니다. 특히 36번 같은 경우에는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선생님 풀 당시에도, 너희들 시험 한창 보고 있을 때도 선생님이 문제 풀고 있었잖아. 네, 풀고 있는데, 야, 이 36번 제법 틀렸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근데 다행인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 이거 담화 문제지. 담화 문제는 나오면 진짜 무서운 문제야. 지금처럼요. 근데 이렇게 육모나 구모에 한번 나오잖아? 수능에 안 나오더라.
오케이. 그럼 나머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얘들아 생각해봐. 문장의 짜임 부분 잘 파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냐? 지금 여기서는 서술의 문장 성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문제가 나왔잖아. 그치? 문장의 짜임이나 그 부분 파내야 되겠고, 단어 파트 잘 파야겠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38번이나 뭐 이 정도는 문제 없는데, 39번이 약간 의외이긴 했습니다. 찾아 표기를 냈네요. 보통은 중세국어 파트에서 벗어나질 않았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찾아 표기는 고대국어 파트거든. 와, 여기를 건드린다. 되게 오랜만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오케이? 이게 찾아 표기를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참고로 그 뒤에 매체에서는 또 오답 베스트가 없었다는 게 조금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다행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총평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시험을 다 보고 난 뒤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문제 작품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도 육모랑 그리고 우리 뒤에 남겨놓고 온 구모는 겁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분석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유를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냥 실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뒤쪽에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